안녕하세요. 나아가는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분한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온라인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들려드리는 노래를 하나 먼저 저희가 불러드리고 그러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곡해주신 박영건 형제님께서 곡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네. 이번에 부를 노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래일 거예요. 강산의 시의 제목이 정말 긴 노래인데,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 노래는 특별히 IMF 때 MBC가 강산의 시에게 국민들에게 좀 힘을 줄수 있는 노래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진 거래요. 저도 처음 알았네요. 네,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힘은 나진 않아요? 그럼요. 가사는 너무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사가. 그래서 특별히 수고하고 있는 많은 의료진 분들 있잖아요. 벌써 두달 넘게 이게 길어지면 사실 사람이 지치는데, 그분들에게 꼭이 노래가 들려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의료진분들 특별히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또 실제로 코로나를 앓고 계신 그렇죠. 분들 또 조심하시느라 또 이렇게 집에 계신 분들 또 그런 여파로 많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마음의 병이 많이 생기니까, 확진이 안 되더라도 마음의 병이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응원의 노래를 하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전국 시민들의 정성과 온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에겐 응원의 손편지가 쏟아지고 있고요. 또 소액 기부자들도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격려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죽진하게 떨구며 한숨 짓는 그대 두
두려워 말아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조심찬 연어들처럼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보면 걸어가다 300만을 보내주니까 수고하시는 정신 의사 선생님들 꼭 빵을 사서 다 나눠드리라고 하는데 보면 아주 그 눈물이 좀 돌더라고요.
세상 떠날 때 안녕하십니까. 모두들 평안하시죠? 저는 보리떡교회 홍승일 집사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죠. 저 또한 배우시는 분들 또 도자기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서 뭐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 시기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미영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소소한 삶의 일상들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아가고 있는 중이고요. 매 일상의 작은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를 알아가는 그런 재미를 또한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교회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서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함께하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인류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입니다. 백신과 치료약도 없이 전 세계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기고 사망자가 수십만 명을 넘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주와 인간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버지의 창조 질서를 교란시키는 인간의 오만함, 이기심을 꾸짖어 주시고 부디 용서하여 주소서. 자금에 돌아가신 불쌍한 영혼들을 거두어 주시고 가족들의 슬픔을 위로하소서. 함께하는 공동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김요한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찬양팀, 스태프분들을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여 이 시기를 잘 헤쳐나가게 하소서. 또한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살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성전을 찾기 어려운 우리 마음속에 숨기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성전을 찾고 매일 청소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고 늘 기뻐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간절한 기도가 땀에 젖게 하소서.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어 삶이 땀에 젖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빅터 가족 여러분, 김영규, 성가영 부부입니다. 반가워요. 저희 사랑스러워. 이번 주는 저희가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날 그는 은화 두 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보리떡 가족 여러분들 빨리 뵙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 조심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파이팅! 서희 목사님 나와주세요.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여행 스케치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에 여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까 저희가 본문 읽었던 것처럼 오늘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그냥 예수님이 갑자기 나 오늘 할 얘기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들어볼래? 하고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아까 읽으셨던 것처럼 어떤 율법학자가 와서 하고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 이 사마리아의 선한 율법학자가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약간 저도 그 마음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 갔을 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안 해봤던 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수영을 정말 못하거든요. 수영을 한번 배워보자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동네 YMCA에게 등록을 해서 수영을 제가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완전 초급자부터 시작. 왜냐하면 정말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잘 가라앉아요. 제가 놀랍게도 굉장히 가벼운데 정말 잘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영을 초급반부터 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나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꽤 소질이 있는 거예요. 저희 그 수업 중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제일 수영을 잘
하더라고요. 금방 배우고 심지어는 선생님이 써니 하는 것 좀 봐라, 써니 하듯이 하면 된다 그러고 막 그야말로 제가 수업에서 에이스였던 거죠. 에이스, 제일 잘하는 학생. 근데 지금 되돌아보니까 그 이유가 제가 꼭 자랑한 것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같이 수업을 함께 했던 다른 수영 학생들이 다 좀 60대,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셔서 저만 유일한 예, 40대 초반에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고 여하튼 제가 제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막 칭찬받고 몇 개월 동안 거의 한 4, 5개월 수영을 열심히 배웠어요. 자신이 붙더라고요. 막 하다가 이제 끝까지 25m인데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자신감이 정말 뿜뿜하고 뭔가 내 수영 솜씨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근데 보여줄 사람이 없잖아요. 학원에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제가 딸이 두 개가 있는데요. 6학년짜리,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하나, 6학년짜리 하나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아주 몇 년 전부터 수영을 배웠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얘네한테 내 솜씨를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들에게 대결을 신청했습니다. 2대2 릴레이 수영 대결. 그래서 저희 큰딸, 둘째딸, 중학교 2학년, 6학년 그 두 아이 같은 팀이고요. 저하고 또 저희 미국에 있는 집에 하숙하기 시작한 한 한국인 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그래서 둘이 같은 편 해가지고 이제 릴레이 수영을 시작합니다. 자료 화면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이 릴레이 수영을 하는데 제가 1번 주자고요. 우리 둘째랑 붙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갔다 이렇게 쭉 갔다가 다시 와서 다음 사람 출발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유학생 친구하고 제 큰애가 이제 2번 주자고요. 딱 시작을 딱 한 거예요. 막 하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저는 정말 제가 수영을 잘하는 줄 알았는데요. 우리 딸들이 수영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못 쫓아가겠어요. 근데 도피차한 거는 그래도 뭐 간만에 차이면은 그나마 조금 체면이 서는데 너무 차이가 크게 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반도 못 갔는데 걔는 벌써 끝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고 있고 가장 창피했던 건 뭐냐면 제가요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중간에 멈춰서 쉬었어요. 헥헥대면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그래서 아예 우리 딸들은 벌써 다 하고 내 다음 주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완패했습니다. 완패. 좀 안 좋은 말로 쳐발렸던 표현도 있는데 그 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완패한 거예요. 근데 시작은 제가 막 자신감이 뿜뿜했단 말이에요. 내가 좀 보여주겠다. 내가 지금까지 6개월 우리 수업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 그걸로 이제 보여주려고 한 건데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큰 깨달음을 제가 얻은 거죠. 큰 깨달음. 아하,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솜씨가 전부가 아니구나. 좀 씁쓸은 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도 우리는 이 이야기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스타일이거든요. 한 율법, 어떤 율법학자라고 표현되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좀 뿜뿜하고 싶었던 거죠.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2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시험하려고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뭔가 정말 배우고 싶어서 정말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시험하려고.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다 읽어보셨으니까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율법이 어떻게 써있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 근데 이 친구가 그러면은 누가 이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얘기했다가 예수님이 진짜 이웃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스토리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이어지는 게 이제 오늘의 내용입니다. 뭔가 보여주고 싶었는데 뭔가 다른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이 율법학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잘하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 사랑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근데 이 이야기의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자격 없는 사람을 나도 자격 없는 사람이야.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긍휼함의 사랑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것을 행해야 해라는 가르침을 받게 된다는 거죠. 선한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그래요.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강도가 만났고요. 레위인 지나고 제사장 지나갔고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줍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셨으면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굉장히 천대받고 뭐라 그럴까 인정해 주지 않는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이 길에 강도 맞는 사람을 기꺼이 너그럽게 도와주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앞에 지나갔던 어쩌면 종교적 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을 법한 레위인이나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고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왜 이 사람을 강도 맞는 사람을 도와줬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는 딱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3절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말합니다.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기꺼이 도와줬다는 거죠.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내가 누군가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긴다라고 생각한다는 건 내가 뭔가 없어 보이고 빈티나고 부족해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약간 우리는 불쌍하게 보면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고 원치 않습니다. 없어 보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미국에서 다닐 때인데요. 저는 그 당시에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공부보다는 또 일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시 반쯤이면 집에 오는데 5시까지 좀 쉬었다가 5시부터 식당에 출근을 해서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했던 식당은 아니고요. 그냥 다른 식당이었어요. 다른 식당에 가서 다른 분이 하는 식당에 가서 접시 닦기를 해서 10시쯤 했어요. 10시까지 밤 10시까지 매일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습니다. 남은 숙제를 하고 학교를 갔는데 나름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성적이 막 엄청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졸리고 피곤하고 하니까 일하느라고. 근데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인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한 장로님 딸이 있었어요. 이름이 디나라는 친구인데 디나가 아주 못된 짓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뭐였냐면 얘가 맨날 4.0 받는 친구예요. 다 A예요. 다 A. 올수. 근데 얘가 성적표를 받아오면 뭘 하냐면 자기 집 냉장고에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자기 성적표 받았다. 자랑하는 거죠. 근데 뭐 그게 뭘 나쁜 일이겠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멈추면 괜찮은데 그걸 보고 그 디나의 아버지 장로님이 교회에 와서 저희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 딸 디나가 이번에도 4.0을 받았어요. 목사님 냉장고에 성적표가 딱 붙어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를 저희 아버지만 듣고 넘어가면 그것도 괜찮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연이야 나는 네 성적표를 언제 냉장고에서 볼 수 있니? 네 냉장고에 네 성적표가 붙는 거를 내가 언제 볼 수 있겠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저는 사실 성적표를 평소에는 냉장고 안에 넣어놓거든요. 싱싱하라고 아무도 못 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나름 열심히 했지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디나라는 친구를 만났어요. 제가 얘보다 두세 살 많은데 디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디나야 너 지금 네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네가 성적표 받아서 4.0 받아가지고 올수 받아서 냉장고에 그렇게 붙여놓는 거 정말 나쁜 짓이야.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맨날 내 성적표 언제 냉장고에 붙여놓냐고 그 얘기한단 말이야.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아? 그랬더니 디나가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오빠야 말로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그만해? 그랬더니 디나가 하는 얘기가 오빠 내가 아무리 냉장고에다가 내 성적표를 갖다 붙여놔도 우리 아빠는 나한테 뭐라 그러는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 야 너 아무리 성적 잘 받아와서 냉장고에 붙여놓으면 뭐하냐? 저기 김 목사님네 아들 선이는 집에 돈을 벌어온다더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이고 싶지 않은 거죠. 그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인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울 때는 불쌍히 여겼다 그래요. 우리는 불쌍히 여김 당하는 거 좀 무시당하는 것 같고 원치 않을 수 있는데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불쌍하다는 것은요. 이 불쌍하다는 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하게 대한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누구에게 되게 잘 해줄 때는요, 그 사람이 그 잘 대우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조건을 보고 잘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차림, 어떻게 옷차림을 하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는지, 어느 집에 살고 있는지,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사회적인 지위가 뭔지,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게 선한 행동을 해요. 선한 의지를 갖고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불쌍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 상대방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선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게 진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의 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데, 상대가 더 조건을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상대가 이 선한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면 당연할수록 그럴수록 불쌍하게 여긴다는 건 더 잘해준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는 감정을 가지실 때 막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정말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조건을 보지 않고 자격을 보지 않고 그 사람에게 선한 의지, 선한 행동을 가지고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보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는 게, 누가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나는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불쾌해하고. 하지만 불쌍하다는 건요, 선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울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힘들고 고통당하는 이유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해주는 것, 이것을 불쌍히 여긴다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사실 불쌍히 여기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지만 정말 흥미로운 사실은요, 누군가가 나를 실제로 순전하게 불쌍히 여길 때 우리는요, 우리 삶에 진짜 회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삶에 정말 감동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목사님이신데요. 아주 개척교회만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좀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게 오랜 시간 살았었는데요. 뭐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제가 이제 철없던 시절에는 아버지가 작은 교회의 목사라는 것이 굉장히 창피했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간 적은 걸로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친구들이 와서 교회가 왜 이렇게 조금 해?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옆에 붙은 작은 사택이었는데, 야, 니네 집은 왜 이렇게 조그매? 물건들도 왜 이렇게 다 낡고, 누가 쓰다 버릴 것 같고, 실제 그런 걸 물려줬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런 내 삶의 부족한 모습을, 우리 집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던 거,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는 거를 정말 꺼려 했습니다. 근데 제가 6학년 때, 전학을 어느 학교로 갔거든요. 근데 그 학교를 갔는데 친구 사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전학 가고 하면. 근데 한 친구가 와가지고 저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야, 너 전학 때문에? 그러면서 맞아.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뭐 좋아해? 나 야구 좋아하는. 그래? 우리 뭐 토요일 오후마다 모여서 야구하는 거 같이 올래?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자신의 무리에 놀이에 초대해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이 친구하고 친하게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윤이라는 친구였는데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이 이제 생생히 기억이 나요. 이 친구가 와서 저한테 말을 걸었던 그 순간이. 그러다가 이제 정윤이랑 친해지고 같이 뭐 모두 야구도 하러 가고 뭐 이것저것 하고 놀았어요. 그러다가 정윤이가 자기 집에 놀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정윤이 집에 가서 너무 재밌게 놀았어. 게임도 하고 막 그런 거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정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써니야, 니네 집 한번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유로, 그 같은 이유로 제가 정윤이가 우리 집에 놀러 오고 싶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대답하기도 쉽지 않고. 근데 정윤이네 집에 가서 시컷 놀았는데 정윤이가 우리 집에 오겠다는데 제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기도 애매하고. 그만큼 제가 저희 집을 창피해했던 거죠. 나의 부족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길을 가다가 아무 연고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 하지만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유만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도와줍니다. 우리는 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리아인에게 우리를 대입해요. 아, 나도 그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처럼 누군가를 불쌍하게 여기려면요, 사마리아인처럼 정말 선한 의지와 선한 행동을 우리가 구현해내려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먼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역시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또 십자가의 길 고통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렇게 또 살해당하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긍휼하신 사랑을 구현해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신앙적인 교리를 바삭하게 안다는 것도 아니고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하나를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을 실감할 때 나 역시 누군가를 조건 없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정윤이가 저에게 야 선이야 너네 집 놀러가면 안 돼? 했을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아 우리 집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아 내가 어떻게 사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이거 보여주면 나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 나는 정윤이네 집에 갔을 때 가지고 있었던 정윤이네 집에 있던 뭐 컴퓨터 뭐 게임 뭐 그런 거 하나도 없는데 우리 집에 오면 난 창피하기만 한데 나는 생각들이 정말 많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정윤이한테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정윤이가요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6학년 때 일이에요. 근데 정윤이가 이렇게 놀랐는데 우리 집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있고 옆에 조그만 사택인데요. 교회도 아주 작았어요. 근데 정윤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집 교회야? 그러는 거예요. 어 맞아. 그랬더니 아 저는 이제 이런 걸 예상한 거죠. 너 왜 이렇게 교회가 조그매? 이거 뭐야?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정윤이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너네 집 교회면 내가 니네 교회 다닐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랬더니 정윤이가 야 내가 니네 교회 다닐게. 너가 교회를 니네 집이 교회면 내가 그 교회 다녀야지. 그러더니 정윤이는요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제가 미국에 가기 전까지 그 조그만 교회를 다녔어요. 정윤이랑 또 제 친구 한두 명이 같이. 아, 근데 그때 제가 받은 감동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야, 너네 집 왜 이렇게 조그매? 너 왜 이렇게 못 살아? 너네 집 정말 아무것도 재밌는 것도 없어?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야, 너네 집 교회면 내가 너네 교회 다녀야지.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홍대 가까운 교회를 개척할 때였어요. 거의 초반이었는데 정윤이랑 연락이 아주 오랫동안 안 되다가 그 시기쯤에 연락이 됐어요.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있는데 정윤이가 그런 거예요. 너 요즘 뭐해? 그래서 요즘은 서울에 교회를 개척을 해서 그거 열심히 하고 있어. 정윤이가 20여 년이 지나고 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교회 시작했어? 내가 그럼 그 교회 다녀야지. 그들이 실제로 이 친구가요 그 가까운 교회 한 10명 내외 모였을 때 가까운 교회를 왔어요. 물론 끝까지 다니지는 않고 한 두세 주 왔었지만 근데 그때도 저한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물론 정윤이 제 친구 정윤이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아니에요. 그런데 정윤이에게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봤어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움 그것이 이 사랑 못 받을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사랑할 이유가 되는 것. 그게 긍휼함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부르셨어요. 네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야. 네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야. 네가 지금까지 굉장히 괜찮은 삶을 살아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는 전혀 그런 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불쌍히 여겨서야, 긍휼히 여겨서야 네가 부족할수록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더욱더 커지기 때문이야 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역시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조금이라도 구현하면서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중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 하시겠지만 교회들도 어려운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공동체도 부족하지만 좀 다른 교회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만난 교회 중에 예전에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대구에 위드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는 31번 확진자가 나왔을 때 신천지 대구 본부 바로 길 건너에 있는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말씀으로는 지하철역에 갔대요. 입구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 신천지 그 상황이 터졌을 때 이 교회는 그때부터 무조건 온라인 예배해서 모이지 못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 교회가 굉장히 멋있는 게 교회 예배드리고 교인들은 못 모이지만 교회의 공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대구로 들어가는 후원 물품들을 보관하고 또 나눠주는 그 공간으로 이 교회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멋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이 목사님께서 소아암 백혈병 환자 가족들 또 환자 어린이들 돕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이 마스크가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위 분들에게 모두 연락을 해가지고 마스크를 2만 개를 모아서 또 이 주는 일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돕고 싶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목사님 돕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렸더니 이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한 10년 됐고요. 적게 모이는 교회이긴 한데 저희는 괜찮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도와주겠다는데 괜찮다는 데는 정말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교회도 뭐 쉽지는 않지만 저희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구 지역의 다른 교회를 한번 찾아보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경산에 있는 한 외국인 교회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외국인 교회다 보니까 뭐 헌금 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재정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은 교회인데 그 교회를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연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에 이제 좀 재정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이 위드교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인 거잖아요. 우리도 어렵지만 다른 교회에 더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그 긍휼함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함의 사랑을 다른 이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하나님 같은 방식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겠다고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 그 긍휼함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초등학생들 저학년의 시험지를 본 적이 있어요. 너무 답이 재밌더라고요. 몇 개 소개해드리자면 국어 시험인데 속담 문제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밑줄이에요. 답이 뭐죠? 네, 배가 아프다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근데 한 친구는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축하해줘. 왜잖아요. 가본다. 또 한 친구는 이렇게 달았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인데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걔가 그 정도 능력이 있을지 몰랐네 막 그런 거죠. 또 사자성어 문제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이웃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띵띵띵카. 정답이 뭐예요? 고성방가입니다.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요, 한밤중에 시끄러운 소리를 내어 이웃들이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띵띵띵카 아빠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한 친구는 이제 과학 문제인데 이거였어요. 얼음이 녹으면 밑줄입니다. 얼음이 녹으면. 그럼 답은 뭡니까? 물이 된다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그렇게 했어요. 귀엽죠? 근데 이 친구들이 이게 하는 답들은요, 전부 다 정답이 아닙니다. 그죠? 다 틀린 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 답들에 되게 감동받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답은 아니지만 이 아이들 마음,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을 요구하시지 마치 어떤 율법학자처럼 나는 이렇게 정답을 잘 지키고 살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정답대로 살았어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답 되게 중요하기는 해 하지만 나는 네가 내 마음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알아. 너 정답대로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친 거. 하지만 널 향한 나의 마음은 난 너를 무조건 사랑해. 나는 너를 불쌍하게 사랑해. 나 너를 긍휼하게 사랑해. 네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면 없을수록 더 사랑해. 그리고 우리 삶에 정답이 우려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심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긍휼하심을 우리 삶 속에 나타내고 전달하기 위해 또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걸 마다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그 은혜를 통해 확증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그 긍휼이 여기시는 사랑에 반응하면서 우리 이웃들을 조금 더 그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부모가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이 생각에 같이 기도하실 때 어쩌면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하고 지내고 있어요 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 내가 정말로 발버둥 치면서 그걸 잘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그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아 제가 뭔가 정말로 예수님 그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 삶이 지금 너무 팍팍하고 힘들고 숨쉴 여력조차 없는 가슴이 너무나 꽉 막힌 듯한 고통의 과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 그 여러분의 마음의 모습이 다 다르더라도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부족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싶은 마음 그대로 고통당하는 마음 그대로 내어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알아 너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어. 너의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봤어. 너의 탄식 소리를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불쌍히 여겨. 난 너를 긍휼히 여겨. 너의 부족한 모습마저도 내 사랑으로 나는 채우기를 원해. 그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귀금 음성이 귀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몸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 우리 이웃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긍휼한 마음으로 다가가